저는 데이터 유닛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조성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최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개발부에서 모바일 앱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전윤식입니다. 저는 금융개발부 수신팀에서 예금, 적금, 청약 상품 개발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CT 운영부의 클라우드 셀에서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홍인택입니다. 저희 부서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모델링해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주로 행태 분석과 은행의 신기술에 접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앱에서 고객이 업무를 볼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패턴을 분석해서 추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AICC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직원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에 맞는 모델을 연구, 개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자연어 처리, 예측과 같은 모델링은 물론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까지 AICC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신한솔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이나 개발 요건이 들어오면 구조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더 나은 코드를 쓰기 위해 코드 리뷰도 하고 필요하면 리팩토링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개발부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송금, 환전, 오픈뱅킹 등의 금융서비스와 적금, 펀드, 퇴직연금 등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 그리고 무역, IB 등의 다양한 은행 업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ICT 운영부는 신한은행의 IC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아키텍처 설계, 운영 관리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DBA, 클라우드,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셀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구축 및 운영, MSA 아키텍처 기반의 설계 및 개발을 통해 전문 변환 플랫폼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인공지능 분야까지 접목시켜 모델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은행권 최초의 실시간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실시간으로 은행의 거래나 직원 행동, 고객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감지해서 즉각적으로 은행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래의 고객에게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은행 모든 데이터와 채널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년간 고생 끝에 이 프로젝트가 아태 지역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을 때 정말 기쁘고 보람찼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AI 기술을 접목하여 종이 서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영업점 직원분께서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되어 정말 간편하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팀원들과 앱을 개발하고 새 버전을 출시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선을 위해 팀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가끔 버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아졌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신입 시절 개발했던 디지털 창고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디지털 창고란 종이 서식을 디지털화하여 고객에게 태블릿으로 작성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업점 직원과 고객들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고민하고 의논하는 동료 직원들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했던 AWS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데요.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선례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한 오픈소스를 수정 및 개발하여 신한은행 환경에 맞게 커스텀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발부서 직원들로부터 너무 잘 쓰고 있어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학이나 통계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픈코스 강의를 활용해서 통계나 머신러닝, 딥러닝 등 해외 대학의 강의를 찾아서 수강했고 코스라뿐만 아니라 스택오버플로우, 논문 등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자 선배님들과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원팀의 문화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도 꾸준히 관련 논문과 강의를 찾아보며 공부해왔습니다. 때마침 지난해 AI 부서가 신설되었고 신한은행의 부서 지원 제도인 잡포스팅을 통해 현재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모델을 개발하며 팀원들과 함께 은행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집중하여 학습하고 있는데요. 실무를 통한 성장이 그 무엇보다 빠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발 쪽은 기술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이 등장하는데 끊임없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는 혼자 개발할 때보다 동료들과 같이 코드 리뷰도 하고 디버깅도 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도 찾고 개인적으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신한은행이 연계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직접 경험해봤고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과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만들어 보면서 개발 역량을 다양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셀은 미션 과제 형태의 업무가 주어지는데요. 스스로 연구하고 필요하면 시범 서비스까지 자체 개발까지 수행하며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미나 형태의 연구 과제 발표를 개최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걸 토대로 애자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넘어 은행의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신용평가 모델부터 다양한 예측 모형, 추세 분화를 위한 군집 모형 등 여러 과제에 직접 참여해서 데이터 분석부터 모델링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완결성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금융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은행이 가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IT 기업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하는 신한소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에 좋은 금융 상품이 많고 고객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혜택도 많습니다.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플랫폼의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력과 개발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고려대학교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석사과정에 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구축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대입하고 소스코드 배포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고도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직은 고객을 출발점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AI, 인지식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원팀이 되어 최초의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제가 참여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스스로 열심히만 한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열정 가득한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을 통해 저도 덩달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처음 팀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좋아서 여가 시간에 재충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개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율 출퇴근제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은행은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ICT 부서에는 젊은 직원들이 정말 많고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받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후배, 선배 할 것 없이 업무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본받고 싶은 직원들이 많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경쟁 상대가 아닌 진정한 동료로 대해주는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탄탄한 금융 도메인 지식, 금융권 아키텍처, 오픈소스 등 신기술을 향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규모 시스템을 구성하면서도 ICT 트렌드의 주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곳, 신한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의 교과서나 학교가 아닌 살아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해 지원을 망설이지 마세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신한은행에서 동료들과 함께 개발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세계의 비즈니스를 개발하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잠재력을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많은 지원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날까지 더 발전된 신한은행의 모습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